제12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자동차 산업 발전 유공자 35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자동차의 날은 1999년 5월 12일 자동차 수출 1000만 대 달성을 기념하여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포상 규모는 산업훈장 4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4명, 총리 표창 4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명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그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꾸준한 R&D 투자와 함께 FTA 효과가 더해져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인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흥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핵심 역량 강화 노력 및 이를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도 FTA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장 등 제조 혁신 3.0 전략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완성차와 중소부품사에 친환경차, 자율차, 공동기술 개발 지원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많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2004년부터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동차 산업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어 진행된 자동차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서는 경창산업 손기창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총 35명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 자동차 수출 1000만 대 돌파 기념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날을 기념하며 한국 자동차의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이소희입니다.